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아시스 라이브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생방송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완판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오아시스의 파급력이 너무 커서 네. 저희가 더 긴장하고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호씨 오늘은 특히나 이 방송은 그 어떤 때보다 더 특별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2주 동안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하는 소상공인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아시스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특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주 동안은 조금 더 오늘도 그렇지만 2주 동안 기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정말 특별하고 더욱더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송을 저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뜻깊고요. 이런 기회를 또 저희한테 주신 오아시스 감사합니다. 측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자, 서로서로 이제 어려울 때 네.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좋은 취지의 착한 방송을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더 좋은 혜택을 저희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또 여러분들 막 300분 넘게 해서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808님 안녕하세요. 77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저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자 얘기 잘해 주셨어요. 리 HYSD2님. 네. 이번 주 집밥 고민 걱정 저희가 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배송은 여러분 저희가 네.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새벽 배송으로 도와드리는데 만약에 이 새벽 배송이 어려운 곳은 저희가 택배로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집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요, 동호 씨는 알고 있죠? 저는 사람들이 네. 주연아 너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해? 라고 하면 난 그냥 집밥. 네, 엄마가 차려준 밥, 집에서 먹는 밥 맨날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집반찬이 네. 집반찬이 솔직히 생각보다 하는 게 되게 까탈스럽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엄마 아니면 잘 못해. 엄마 아니면 잘 못해요. 자, 오아시스 함께 하시고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방송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방송 보고 계시다면 우리 시간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시간은 11시 2분인데요.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요. 다음날 새벽에 도착해 있습니다. 오아시스 새벽 배송 너무 유명하고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 배송이 불가한 지역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2주 동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해서 더욱더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 보여드리고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모모모님께서 오늘은 드디어. 35% 쿠폰이네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389님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바로 맛있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착한 방송이에요.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네. 오아시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사실 이 제품은 저도 좋아서 따로 시켜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불고기인데요. 와, 저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죠. 무항생제 한돈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일단 믿음이 가시죠? 네. 450g으로 받아보시는데 방송에서 쿠폰 다운받으시고요. 기본적으로 각각 구매를 하시면 10% 쿠폰은 무조건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아마 쿠폰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네, 무료 배송입니다. 네. 자, 국내산의 불고기용 돼지고기 앞 뒷다리를 썼어요. 그래서 찰지고 맛있고 쫄깃쫄깃한데 여기에다가 국내산 고춧가루 고추장 써가지고 여러분 그 양념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특제 양념 소스입니다. 특제 양념 소스를 해서 차. 이야, 맛있겠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벌써 막 침이 고이네요, 여러분. 침이 고이죠, 여러분. 네. 맛있겠다. 이 반찬 하나면 솔직히 사이드 반찬 필요할까요? 아, 좋죠. 이렇게 먹기에. 여러분, 국내산의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불고기. 그리고 먹고 나서도 편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내산으로 먹어보시면 여러분 일단 뭐 다 국내산 고추장, 고춧가루 그리고 100% 다 국내산 불고기잖아요. 돼지고기로 그쵸? 이용해서 앞다리 네. 혹은 뒷다리 이렇게 저희가 넣어드리는데 먹고 나서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오아시스의 특징이고요. 채소도 마찬가지로 산지 직송된 농수산물로 신선하게 쌀 조청에다가 심지어 달달한 맛 내는 건 벌꿀까지 사용됐어요. 맞아요. 화학조미료 쓰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오아시스의 집반찬은 엄마가 양파를 사다가 맞아요. 마늘을 사다가 하나하나 까서 마늘을 네. 다지고 간을 봐가면서 맛있겠다. 벌써. 아이고 이거 간 너무 세면 우리 아들 속 아프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만드는 게 오아시스 집반찬. 네, 맞습니다. 화학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드시고 난 다음에도 편안하게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 자,
타지 생활하고 있는 네, 홀로 생활하고 있는 홀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들내미 먼저 한번 고기 좀 먹일게요, 여러분. 네. 야, 쿠폰 여기 지금 다운 받으셔. 요쪽에 쿠폰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아주 그냥 새빨개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매콤달콤해서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도 너무 좋고요. 기가 막히죠. 후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이, 후기 보시면 진짜 많습니다. 꾸러미 세트 장바구니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할인이 많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방송이라서 네. 오늘 꾸러미로 아예 세트로 다 구매하시면 35%까지 할인 받으시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어떡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더하니까 저희 아직도 7개 남았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하니까 조금 참으세요. 너무 맛있는 오늘 꾸러미로 구매하시면 8첩, 네. 8첩입니다. 8첩. 8첩이죠. 8가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8첩 밥상 대령입니다, 여러분. 8첩 밥상 대령이요, 여러분들. 해서 이렇게 밥이랑 먹어도 좋지만 네. 이런 쌈은요. 기본 솔직히 고기랑 양념이 맛있어야죠, 여러분.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불고기. 만나죠, 만나죠. 말해 뭐예요. 미스터남님 어서 오세요. 스윌리스님 안녕하세요. 밥만 있으면 돼요. 네. 우리 엄마도 8첩은 안 해주셨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오아시스 저희 완판의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엄마 밥 언제 드셔보죠? 저도 엄마. 좋죠. 평소보다 할인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엄마 생각나요? 싶다. 엄마 생각난다. 엄마가 하는 밥은 무조건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는 항상 좋은 것만 넣어주잖아요. 좋은 것들로 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네. 화학조미료 들어가지 않았어요. 벌꿀, 쌀조청, 채소 다 국내산 채소고요. 국내산 고춧가루랑 고추장으로 만들어서 먹고 난 다음에서도 속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이 나죠. 오늘 평소보다 할인율 높아요. 맞아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역시나 국내산 한돈이죠.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근데 아우. 여러분 한돈은 비쌉니다. 무항생제 한돈 고기는 비싸요. 돼지고기 물가가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아우, 너무 맛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가격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가격이 너무 착한 거죠? 네, 맞습니다. 라이브 혜택 가격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불고기 가격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좋아요. 위에 지금 라이브 혜택가 7,700원이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11시 7분이고요. 혹시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딱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요.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오아시스 너무 유명한 새벽 배송이고요. 만약에 새벽 배송이 어려운 곳은요.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이렇게 좀 가격이 더 특별한데요? 쿠폰이 35%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10% 쿠폰도 있네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저희가 오아시스랑 소상공인 손을 잡아가지고 더욱더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착한 가격으로 예, 우리 서로 한번 힘내보자는 마음으로 파이팅! 예, 파이팅하는 예.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좋은 가격과 구성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 8첩입니다. 8첩 8첩 밥상 대령이요. 대령이요. 아,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PLM098님이 오아시스 네. 반찬 요리 너무 맛있어요. 바로 주문할게요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배송인 자체가 방금 보셨던 네.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불고기도 이렇게 가볍게 패킹이 되어 있어서 그냥 네. 프라이팬에 볶으시기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에요. 안쪽에 와. 지금 뭐 채소니 뭐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묵직합니다. 무항생제 한돈 고추장 불고기를 이 가격에 만나보셨고 자, 아 우리 8첩 전체에다 보여달라고 한번 하셨으니까 한번 전체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준비가 되어 있죠. 또 센스 있게 준비를 했죠. 보시죠.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죠. 에? 이게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아시스 반찬이라고 써있는 게 이 안에는 뭐 한돈 고추장 불고기, 오징어 볶음, 수제짜장. 아 이거 저희가 너무 미리 다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메추리알, 수제짜장, 그 다음에 우엉채조림. 자 그리고 멸치볶음. 그 다음에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게 이제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순살집. 오랜만에 전주 산채 비빔나물 비빔밥도 준비했고 궁중식 순살 찜닭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첩이어서 이거 한번 꾸러미 세트 주문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한 보름은 먹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러니까요. 예,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꾸러미로 전체 세트로 주문하시면 오늘은 35%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전기 배송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매번 네. 주문하는 거 귀찮아요. 오아시스 하면 또 전기 배송이 있거든요. 그렇죠. 전기 배송은 30% 오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쿠폰 다운 받으셔야지만 가격 적용 가능하시고 마지막에 결제하실 때 그 쿠폰까지 적용돼서 가격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쭉 지금 나오고 야, 있습니다. 야, 멸치볶음 보세요. 나 야. 진짜 오늘 솔직히 이 안에 이 안에 싫어하는 거 있어요? 저희 꽈리고추도 다 올라가 있는 거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는 들어가 거예요.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게 없어요. 거. 네, 네, 없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우리 1108님 부산은 언제 새벽 배송 시작할까요? 오, 우엉채조리. 우리 열심히 애써서 노력할게요. 지금 택배 파워 문제도 있고 해서 네. 조금 새벽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오징어. 저희가 택배로 도와드리는데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새벽 배송 받는 그날까지 오아시스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또 아, 너무 맛있겠다. 생 오징어 볶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 네. 네, 한돈 불고기. 아, 너무 맛있습니다. 고추장 불고기 맵지 않고요. 막 엄청나게 맵지 않고 매콤 달콤해가지고 너무 맛있고요. 네. 입맛 없을 때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도 맵지 않아서 좋다고. 제가 진짜 좋아해서 몇 번을 시켜 먹었거든요. 8첩의 추천 반찬. 네. 저는 오늘 반찬 중에 일단 이따가 생오징어 볶음 보여드릴 텐데 그거 이따 한번 네. 만나게 생겼죠? 만나게 생겼죠. 여러분 이거 궁중식 순살찜닭은요. 네. 이거는 찜닭을 집에서 만들어 보셨나요? 아 어려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네. 간단하게 가는데 궁중식이에요. 안에, 이거 닭. 닭 들어있는 거 보세요. 역시나 국내산 네. 닭 사용했고요. 무항생제 닭이고요. 무항생제 순살이고요. 대파, 다진 마늘, 네. 당근, 양파 100% 국내산 다 들어가 있고 우리 땅 채소 깨끗하게 그리고 햇삽 인증 시설. 맞습니다. 깨끗하게. 찜닭킬러 어서 오세요. 찜닭킬러님이 오셨나요? 저랑 대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찜닭킬러예요. 이렇게 일단 이거 냉동 상태거든요. 네. 냉동 상태라서 해동하신 다음에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겠죠. 지금 앞에서 바글바글 다. 맛있겠다 저희가 진짜. 요리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다 됐어요?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까요? 아, 너무 맛있겠다. 이렇게 한번 이쪽으로. 이거, 여러분 이거 몇 번이나 시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몇 번이나 시켜 먹었어요. 보이실까? 이렇게 이거 보시면 당면도 들어있고요. 덩어리 되게 커요. 당면 다 들어있고요. 당근, 다진 마늘, 이니 뭐니 다 들어있어요. 다 순살이에요, 들어있어요. 순살. 순살입니다, 여러분. 순살. 순살 찜닭입니다. 너무 맛있겠죠. 당면 있어요. 당면 있어요. 이게 숙성 간장 소스여서 확실히 드셔보시면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궁중식이고요. 실제 제가 먹어보니까 밥 반찬으로도 먹어도 되고 밤에는 술안주로 먹어도 되고 당면. 그리고 뭐 볶음밥에 같이 이렇게 비벼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당면이 네. 혹시 양이 적 당면이 저희가 넣은 게 아니라요. 진짜 당면이 있어요. 맛있겠. 피디님 목소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다이어트 안녕. 주문하고 오실 거 당면 이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2주 동안 다이어트는 잠깐 미루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5%까지. 네. 저 당면 킬러입니다. 당면 귀신. 2주 동안은 조금 밀어주세요. 이거 특제 간장 소스. 당면까지. 아 맛있겠다 진짜. 그래서 실제 드셔보시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때요? 말해 뭐예요? 말해 뭐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제가 먹어보면서 좋은 건 간편해서 좋아요. 오아시스가 아 이거 끓는 소리 봐봐. 아우 놀래라.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닭 덩어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닭 덩어리들 도톰하네요 정말. 닭 덩어리들 한번 이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하면 닭꼬치잖아요. 닭 네 덩이 들은 거거든요. 네 닭. 보세요. 이 정도예요. 두께감 보세요. 닭 덩어리들 보세요. 순살. 네, 순살입니다. 국내산이에요. 100% 무항생제 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야채는요. 뭐 마늘, 당근, 양파, 대파 다 국내산 생 야채를 넣었습니다. 너무 맛있네. 여러분 오늘 저희 특별한 방송이라서 특별한 방송이라서 오늘 최대 35%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고 네. 자, 동호님도 고기 좀 집어요. 이 고기 줄게. 고기. 아유, 감사합니다. 고기 좀 먹어요. 오늘 아들한테 고기 많이 몰아줄게요. 우리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집밥이라서 네, 크기 굉장히 보소. 도톰하죠. 크기 보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네. 드세요. 드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 너무 맛있죠. 말해 뭐예요. 이거 단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고기가 어떻게 클 수가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살짝 달콤하면서 짭조름한 거. 짭조름해가지고. 맵지 않죠? 약간 전혀 맵지 않습니다. 살짝 칼칼하긴 한데 막 맵지 않아서 애기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엄마 생각나네요. 엄마! 엄청 큰 아들이라고.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동호님 오아시스 만나고 나서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동호님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하나만 더 먹을게요. 하나 더 주세요. 아니, 계속 먹어야겠다. 고기 많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고기 많아요. 끓는 소리 들리시죠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해동하셔가지고 바로 드시면 돼요. 너무 맛있네요. 저희가 몇 번이나 구매했어요. 자 11시 전에 주문하시면 새벽 배송 가능하시고요. 봐봐요. 점점 더 맛있어지고 있어요. 그니까 위에 가격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지금 무항생제 닭갈비 순살찜 딱 보세요. 8,500원입니다.
8,500원. 너무 와, 싸다. 제가 혼자 만약에 가서 찜닭을 먹는다고 하면 절대 이 가격을 만나보실 수 없어요.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간만 확인해 주세요. 아, 정말 너무 맛있네요.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세요. 그쵸? 예. 네. 와. 바글바글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 자, 360불 특별한 가격.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해요, 여러분. 와. 기분 너무 좋은데요? 소리 들리세요? 찜닭 끓는 소리. 아, 찜닭 끓는 소리. 와. 다이어트는 끝났다라는 소리네요. 다이어트 끝이 아니라 죄송한데 여러분들 시작도 못하세요. 다이어트 시작도 못하십니다. 오아시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맛있다. 그거 죄송하고요. 저도 이거 해가지고. 저는 여기 약간 수분감이 있으니까 더 좋다. 동호님은 고기만 드렸지만 저는 당면하고 같이. 이게 순살이라서 닭이 살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 사이사이 양념이 더 주문하셔도 돼요. 예,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우, 맛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몇 번 혼났죠. 여러분, 정말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 한 세트를 더 다른 날 받고 싶었어요. 네. 그거 정기 배송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기 배송? 저희가 정기 배송이 있어서. 네. 정기배송 시에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돼요. 그렇죠. 30% 네. 가능하시고 각각마다 오늘 쿠폰 붙고요. 오늘 전체 꾸러미를 구매하시면 네. 오늘은 35% 5% 할인. 오늘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 방송에 오아시스도 함께하게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다 함께해 주면 언제든지 오세요. 방송 자주 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자, 누가 우리 잘생긴 동호 형님을 잘생긴 동호 형님 한번 더 드세요. 오늘 찜닭 인기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형님인가요? 자, 네? 제가 형님이에요? 음? 얼마나 맛있게요. 자, 저만 하하님. 제가 좀 놀리고 싶은데 자꾸 형님이라고 하니까. 하하님 그 쿠폰 적용 받으셔야 돼요. 쿠폰이 여기서 지금 깜빡이고 있어요. 여기서 깜빡이고 있어요. 쿠폰. 와. 받으셔야 진짜 합니다. 이거는 양념이 얼마나 잘 배웠냐면 그냥 입에 넣고 이렇게 한 번 딱 짜면 입안을 그냥 막 그냥 안에 꽉 차져. 후수가. 와. 그러면서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일단 주문하겠습니다. 잠깐만 저 잠깐 주문하고 올게요. 저는 찜닭을 몇 번이나 시켜 먹어서 찜닭 주문합니다. 저 지금 주문할게요. 시켜 먹어서 동호님 이제 핸드폰 들었어요. 네, 아 이건 주문해야겠네. 쿠폰이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할인 적용이 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맞다. 나 쿠폰 다운 받았는데 왜 결제 안 되지? 마지막에 결제할 때 결제된 금액으로 할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라이브 방송의 혜택 원체 좋습니다. 주문 완료해 주셔서 홍상훈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몇 분 오시나요? 와, 진짜 맛있다. 5,000분 넘게 오십니다. 사실 오아시스는요,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도 가격이 너무나 좋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이 더 펼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생방송 막 완판의 행진을 달리고 있고 오늘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121호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뭐 가지? 너무 많아가지고. 와, 근데 오늘은 사실 마트에 떠는 가격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와 고객님께서 와 돼지고기 같죠? 닭고기 같죠? 네. 자 바다로 한번 갈까요? 아 바다 한번 가보실까요? 오징어볶음 생 오징어볶음 함께 하실 텐데 저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시죠? 너무 맛있어. 맞죠? 오늘 맛이 없는 게 하나도 없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될 거예요. 네. 11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새벽 배송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생 오징어 볶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는데 네. 프라이팬에 요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격 지금 나오고 있죠? 요즘 오징어 원물이니 뭐니 가격이 다 올라서 맞아요. 사실 어머님들이 장보기가 겁이 난다고 하실 정도예요. 맞아요. 많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장바구니에 막 담으면 깜짝깜짝 놀라시다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한 팩 덜은 겁니다. 네. 생오징어예요? 생오징어. 생오징어 볶음이에요. 생오징어 볶음으로 해서 350g에서 역시나 국내산 고춧가루. 아우 다 국내산이잖아요. 고추장. 네. 여러분 심지어 만들 때 물엿 안 썼어요. 쌀조청 넣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든 맛간장으로 깊은 풍미를 해서 특제 천연 양념장으로 해서 이거는 너무 맛있겠죠?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좋아요. 오아시스의 모든 제품은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네, 진짜 속이 편해요. 재료가 좋아서 맞아요. 속이 편해서 좋아요. 재료가 좋아서 그래요. 오징어 볶음. 아 이게 진짜 여러분 생오징어 볶음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보관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한번 제가 귀 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징어 볶고는 아주 통계는 한 3일 정도 거예요. 받아보시면 이게 이제 새벽으로 받아보시면 한 3일, 택배로 받으면 이틀, 3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다. 요즘 물가 진짜 비싸요. 진짜 비쌉니다. 근데 저희 오늘도 다시 한번 위에 배너로 한번 가격 한번 보여드리지만 지금 오징어 볶음 있죠? 가격 한번 보세요. 7,800원입니다. 7,800원. 밥이랑 먹어야 돼. 제가 이거 한 팩 사서 집에서 먹어보니까 한 3일은 먹더라고요. 혼자서. 아, 혼자 먹으면 꽤 많이 먹고 꽤 오래 드실 거예요. 양이 꽤 있어서. 야채, 꽤 있어. 당근 좀 올리고. 밥에 비벼 드셔도 맛있어요. 오징어. 와, 되게 두툼하다. 이렇게. 맛있겠죠, 여러분. 쿠폰 받으셔야 돼요. 쿠폰 받으실 때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욕심쟁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일단 밥에 오징어 올렸잖아요. 네. 오징어를 먼저 하나 더 먹어요. 그리고 오징어만의 맛을 한번 보고 그리고 밥이랑 같이 한번 먹는 거죠. 너무 맛있죠? 너무 땡글땡글거려요, 오징어가. 그리고? 그리고 침샘 폭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조리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고요. 요거 너무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이게 오징어가 찔겨져요. 그래서 오징어가 오랫동안 찔겨져서 살짝 살이 희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드시면 돼요. 정말 풍성하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 제 거예요? 저를 위해 이렇게 두신 거예요? 오아시스에서? 큰 게 나올 수 있어서 네. 잘라서 요리하셔도 돼요. 전 제일 큰 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맛있다. 와, 진짜 탱글탱글해요. 생오징어여서 그런가 봐요. 생오징어라서 그래요, 여러분. 생오징어여서? 아, 매, 너무 맛있다. 아, 매콤하니 아주 그냥. 아, 옛날 생각나는 게 저희가 이거 이미 한번 방송했었거든요. 그때 이게 두 팩 정도가 남았었어요. 네. 방송 끝나고 서로 눈치 잡죠. 내가 가져갈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그때가 기억나네요. 저도 가져가고 싶은데 전 졌어요, 그때. 짭짜름한데 와, 야, 이거 너무 짜겠다. 밥이랑 뭐 이 정도 생각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머, 오징어. 침 흘렸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오징어. 전자레인지 2분 조리하셔도 돼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오늘은 맛있어. 근데 진짜 아, 저 맵찔이잖아요. EHYSD2님 맵찔이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야채들 이게 이게 가능한가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내가 직접 사서 요리한 게 아닌데 이런 야채 퀄리티가 가능해요? 이게 생야채예요, 다. 다 국내산 생야채로 준비해서 와, 이거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오래되면 오징어가 약간 질겨질 수 있는 거 오징어 살이 약간 희게 변할 때까지만 익혀주세요. 네, 너무 피디님,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피디님이 이거 당근 채 썰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 어느 누구도 오늘 회사에 와서 그래서 당근 좋잖아. 채 썰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생양파와 파를 다 그게 적당한 크기로 저희가 다 썰어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SK님. 자, 전체 구성 한번 보고 오세요, 여러분. 전체 구성 오늘 엄청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파이첩밥상 대령이요. 자, 한번 보시죠. 드립니다. 네, 전주산채 비빔밥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오징어 볶음 방금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바로 전에 보여드린 게 궁중식 순살찜닭.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릴 게 뭐냐면 메추리알 간장조림, 우엉채 조림, 그리고 맛있다. 수제짜장, 그다음 멸치볶음. 이 정도면 어머님들 이제 일 안 하셔도 될 거, 지금 외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들 방송 보다가 여기 보세요. 알아서 해서 먹으라고 하세요, 그냥. 네. 전주 산채나물 비빔밥 이렇게까지. 여러분 지금 이거 저희가 파이첩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쵸? 꾸러미로 구매하시면. 네, 이렇게. 방금 보셨던 네 미스터나님 맞아요. 오징어 생오징어 볶음에 저희가 추가한 거 뭐 추가했냐면 네. 요거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저희가 뭐 올렸냐면 요거 데코안이라고 요거 하나 올렸어요. 끝. 끝. 그거밖에 없어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요거 하나 올렸습니다. 네. 요거 한번 요거는 봐주세요. 요거는 네 방금, 추한 거 없습니다. 방송 그러니까 제가 립스틱 바르는 거랑 얘가 이렇게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네. 방송이라서 요거 두 개만 올리고 나머지는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주문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오징어 비싸요. 저희는 국내산입니다. 오징어가 여러분 그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 있어요. 예, 예. 그 어선이 싹 다 오징어를 이제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징어가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항상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잘 아시네요. 옛날에는 만들 거 뭐 먹을 거 없으면 오징어 묵국이나 하나 끓여 먹지. 요즘은 먹을 거 없어서 먹는 오징어가 아니에요. 네. 오징어 가격이 엄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자
생오징어 볶음 가격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 한번 보세요. 생오징어 볶음 7,800원이고요. 라이브 했을 때. 그럼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될 건 저희 네. 얼굴이 보이고 저희 목소리가 들린다면 저희 지금 가격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쿠폰, 위에 보신 것처럼 7,800원 쿠폰 꼭 다운 받아 주세요. 저희가 오늘은 오늘부터 딱 2주 동안 오아시스 마켓 집중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특별 라이브 방송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함께하는데 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요 가격 하나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 어머 너무 맛있게 이거. 먹었다 우리가 요 흔적 보세요. 21421님 주문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 살짝 스포대 이제 이거 갈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완전 수제짜장. 살아나는 수제짜장 갈 겁니다. 야 수제짜장 갑니다 이제. 짜장이 이렇게 배달이 돼요. 수제짜장이 이렇게 배달이 됩니다. 수제짜장인데 이거 네. 완전 옛날식 짜장이에요. 국내산 돼지고기 큼지막하게 채소도 큼지막하게 수제짜장입니다. 마늘, 후추 일단 밑간을 해요. 그 다음에 복져, 그 다음에 감자, 당근, 양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2분 하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데 짜장이라고 해서 막 너무 자극적이거나 그런 화학조미료를 오늘 안 썼어. 화학조미료를 네. 오늘 안 썼어. 다 100% 국내산 재료고요. 화학조미료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7천문 가까이 오고 계세요. 저희 오아시스 생방송 이렇게 혜택 이렇게까지 좋지 못했을 때도 2회 연속 완판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 계속 연속된 완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참아. 계란 후라이. 너무 저희 짜장은 정말 최고예요. 아 이거 먹고는 이제 중국집 잘 안 가요 저는. 제가 잠실에 되게 네. 유명한 집 알거든요. 수제짜장 네. 수타로 해가지고 짜장면집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저는 거기 찾아가서 먹었거든요. 네. 자 가격 한번 보세요. 450g 2인분 나오는데 지금 4,200원이요? 오, 그러면 1인분은 2,100원 꼴이에요? 요즘 짜장면이 비싼 데는 막 6,000원, 7,000원 해요. 아, 그렇죠. 요즘 거의 뭐 다 물가 올라서 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근데 2인분에 지금 4,200원? 두 개 주문하시면 4인 가족이 다 먹네요. 제가 이거 먹어보고 제가 다니는 그 잠실 진짜 거기 유명한 진짜 유명해요 거기가 사람 다글다글 줄 서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다녀오시면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징어 매진이라고요? 생오징어 볶음 매진인가요? 저희 또 시작입니다. 더 있어요? 오아시스 너무... 아 이러면 어떡해요? 꾸러미 안 되나요 그럼 이제? 하나가 품절되면? 저 짜장 덩어리 큼지막한 거 많이 들어있대요. 나 이거 봐봐. 이거 야채 보세요. 당일 입고분 오징어 매진이에요. 죄송합니다. 당일 입고분 오징어 매진입니다. 죄송해요. 아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산지 직송된 농수산물과 이거 자체 개발된 천연 양념장이에요. 네. 휴 난 샀는데 당일 어떻게 오징어 매진됐어요. 여러분 당일 입고 부는 매진돼서 네. 날짜를 지정하시면 또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 더 사자럽님 아니신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자럽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이렇게 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거 난 불신 있어. 내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훌륭하지 않겠지. 근데 저도 이렇게 집에서 넣어본 적 있어요. 이것만 한번 먼저 먹을게요. 밥하고 먹지도 않을게요. 야채예요. 저희가 드려드렸어요. 근데 크죠? 예. 야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옛날식 짜장은요. 마늘과 후추로만 밑간을 합니다. 돼지고기를. 그래서 살짝 볶아준 다음에 지금 큼지막한 거 보셨죠? 야채를 이렇게 넣어서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는 거. 여기 잠실 그 집이랑 맛이 너무 여기가 더 맛있는데? 여기가 더 맛있어. 어떡해. 짜장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살짝 이렇게 올려서 원래 벅벅벅벅 집에선 다 비벼 먹는데 네. 돼지고기도 이렇게 완전 보시면 고기도 깍둑 썰기 해가지고 크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씹히는 다 식감이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건더기 이거 이 야채 이거 봐봐. 이야. 이거 지금 감자예요 여러분. 감자 보이세요? 자 주연님 여기서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일 있어. 저는 여기서 너무 행복합니다. 해자럽님 우리 요즘 더욱더 건강해지셨어요. 네, 오아시스 이후에 오아시스 확실히 건강해지셨습니다. 계란이랑 같이 떠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참아요 여러분. 너 감사합니다. 꾸러미와 장조림 불고기 추가로 주문하며 추가로 주문하셨어요. 장조림 불고기도 완전 맛있죠. JSKS맘님 감사합니다. 울고 계셔.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지금 같이 즐기세요 이제. 아 예쁜 당신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쁜 당신님도 오셨어. 반갑습니다. 예쁜 당신이시래요 사자롬님. 저 약간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저희 생오징어 볶음은 당일 입고분 끝났습니다. 매진이에요. 예, 오늘은 매진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방송 지금 세 번째 막 이렇게 이어가는데
매 방송 때마다 계속 매진이에요. 감자 크기빵. 오. 이게 근데 사실 집에서 해 먹으려면 사실 이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오아시스를 만나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아, 이제는 저 매일매일 이렇게 주문하는 거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아, 나 전기 배송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전기 배송도 하실 수 있어요. 날짜 지정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는 죄송한데 제가 다 끝나고 먹을게요. 동우님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무 중에 목숨 걸고 오셨어요? 짜장은 내 거야. 어, 끝에 조금 맛볼래요? 어, 좋죠. 거절하길 바랬는데. 이거 여기서 못 먹으면 다 뺏깁니다. 방송 딱 안녕히 계세요 하면 이미 끝났어요. 네, 이미 다 뺏기기 때문에 지금밖에 기회가 너무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짜장 진짜 최고예요. 갈수록 제가 처음에 감탄하지 말라고 했죠. 갈수록 맛있다고요. 네, 아니 진짜 어떻게 갈수록 더 맛있어져요. 점점.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오징어는 너무 아쉬워요. 생오징어 먹은 당일 입국은 지금 매진됐습니다. 여러분 한입 하시죠.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지금 근무 중이세요. 어, 너무 맛있죠. 이 짜장 미쳤죠. 중국집 왜 가? 날짜 변경하셔서는 주문 가능하세요. 기존에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아, 그 짜장 소스 느낌이 전혀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먹었던 그 땡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아예 없어요. 아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집에서 엄마가 짜장 해주면 그 아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뜨겁게 해가지고 밥에 딱 부어주는 네. 춘땡 전혀 아니에요. 전기배송은 30% 쿠폰 적용됩니다. 앞치마랑 머리띠 깔맞춤 감사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고구마 한우 불고기 짱 맛있다고 해주셨고요. 짜장도 진짜 맛있습니다. 짜장은 정말 그리고 이상한 건 아니다? 이래서 수제 짜장이구나. 오아시스의 제품들은 짭짤하지만 그 짭짤하다와 짜다의 차이는 아시죠? 어우 짜! 짭짤하니 너무 맛은 있는데 끝이 너무 깔끔해요. 엄마의 마음으로 산지 직송된 깨끗한 채소랑 야채 들어가고 짜장 가격 한번 보셨어요? 뭐 고기는 한돈 돼지 불고기에다가 생닭도 당연히 국내산 닭. 그러니까요. 수제 짜장도 마찬가지죠. 네. 자, 짜장 가격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보세요. 어, 위에 가격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00원입니다. 근데 몇 인분이에요? 2인분.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쿠폰 보이세요? 네. 여기 쿠폰 보이실까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결제하실 때 가격이 바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바뀌는 가격이 기절이고요. 오늘 지금 또 8,000분 넘게 오시고 네. 죄송합니다만 생 오징어 볶음은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오징어 먹고 한 번만 더 갈게요. 지금 당의 입고분이 완전히 다 아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빠른 속도로 매진됐어요. 당의 입고분 완전 완판돼가지고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고 오징어 전기배송은요 자동으로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오징어 미안하대요. 오징어 미안하대요.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보세요. 이거 오징어 크기 보세요. 자. 날라 이렇게 날아서 새벽 배송으로 날아서 미안해요. 여러분들 집 앞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주문 네. 완료하셨고요. 팔접반상 일회성 구매만 쿠폰 적용한 건지 전기배송도 오늘 라이브 쿠폰 전기배송에 30% 쿠폰이 적용이 돼요. 네. 네, 오늘 가면서. 라이브 쿠폰은 오늘만 35% 적용되고 전기배송은 30% 적용됩니다. 와우. 지금 보고 계신 고객님들 주문 못 하시는데 계속 드실 거예요? 아니 날짜를 변경하시면 다 드실 수 있어. 내일 그 당일 입고는 안 되고요. 날짜 변경 가능하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너무 맛있어요, 정말. 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메추리알도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국내산 고춧가루랑 고추장 같이 쓰이니까 훨씬 더 맛있고 메추리알 바로 갈까요? 메추리알 보여드려야죠. 바로 보여드릴게요. 메추리알 바로 갈게요. 여기 있네요. 오케이. 도우님 보여주세요, 메추리알. 메추리알 저희가 여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희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하나도 따로 뭐 넣고 뺀 거 하나도 없어요. 꽈리고추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시면 그냥 이대로 나옵니다. 이만큼씩 이렇게 보세요. 네, 안에 간장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죠. 가격 한번 보시면 이것도 라이브 혜택 가격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소리가 들리고 저희가 움직이는 게 지금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때 주문하시면 3,6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아 맞아요. 꾸러미로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오아시스 라이브 처음이세요. 자주 오세요. 저희 방송 자주 합니다. 예전이 기억나는 게 저희 할머니가 요거 요리할 때 엄마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게 되게 어렵대요. 요리하기가. 아이고 하나 떨어졌어요. 요리하기가 어려운데 요렇게 그냥 집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 요리하면 질겨져요. 너무 오래 요리하면 약간 그 막 풀어지고 안에서 막 터지면 간장 소스가 막 노른자 때문에 막 되게 지저분 텁텁해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짧게만 소스가 베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맛을 느낄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적절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와, 난 이제 결혼해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관찰 꾸러미가 꾸러미 전체가 완판된 거예요? 오징어가 아니라? 아니요, 오징어만. 오징어 말씀하시는 거죠? 날짜 변경하시면 오징어 가능하십니다. 달수고구마 드셨구나. 너무 맛있죠, 달수고구마. 3411님, 라이브에는 라이브만의 쿠폰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했어요. 라이브 처음인데 저렴한 거 좋네요. 감사합니다. 와이스 너무 좋아요. 오늘 특히나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랑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 하거든요. 네. 소상공인 구독경제 활성화를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네. 저희가 오아시스가 함께 하게 됐는데 그러려면 우리 고객님들한테 더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최대 35%의 쿠폰이 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먹을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잠깐만요. 제가 만들게요. 잠깐만요. 이 간장을 밥에다 지금 제가 따르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해서 간장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간장 이거는 진짜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 이렇게 먹으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죠. 근데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근데 이거 되게 짜지 않다. 봐봐, 이 나 간장 있잖아. 이 간장으로 메추리알 먹지도 않고 간장 쌀 조청에다 유기농 성물탕까지 들어가고 네.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든 화학조미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밥만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저 메추리알 먹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 간장에 비빈 간장조림 소스에 지금 더위가 넣어서 여기 화학조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해요. 이거는 밥 세 그릇 가게요. 세 그릇, 세 그릇. 여기에다가 이렇게 애기들 밥 안 먹을 때마다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이거 아, 한 입 하고 와야지. 아, 밥 그래, 먹어야지. 주연이 한 입 아, 해야지. 막 계속 이러잖아요. 오늘 안 가셔도 돼요. 맞아. 오늘 반찬 가게 안 가도 되겠네요. 너무 좋네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메추리알도 가격,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늘에다가 꽈리고추까지 다 들어갔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 가격도 좋은데 라이브 쿠폰 10% 할인 쿠폰 또 받으세요. 단품으로는 라이브 10% 그리고 꾸러미로는 35%까지 갑니다. 요게 쿠폰이 있어요. 여기 깜빡깜빡 하거든요. 여기가 반찬 가게예요. 오늘 집반찬 반찬 가게. 오늘 8첩입니다. 그래서 나 꽈리고추랑 마늘도 한번 제가 먹어볼래요. 좋죠. 마늘도 다 국내산 생야채로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아, 너무 행복하다,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지금 밥 사이사이에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넣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넣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이게 오아시스예요. 11시 전에 주문하시면 세부 배송은 가능하시고요. 네. 현재 시각 11시 37분이고요. 만약에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밤. 정말 맛있죠. 오늘 반찬 가게. 저희 12시 조금? 12시 정도? 12시 조금 넘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 화면을 보시잖아요. 되게 네. 아, 우리 주연이 잘 먹고 다니는구나. 네.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집반찬이에요. 근데 항상 이 정도 그립잖아요. 집반찬인데 제가 잘 못해요. 저희 1시간 방송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네. 1, 2, 4, 5, 2, 8, 2님. 네, 12시 정도까지입니다. 진짜 맛있다. 그래서 메추리알까지 보여드렸고 전체 구성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전체 구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파이첩이고요. 자, 하나씩 보여드리는 게 뭐 첫 번째 보여드렸던 불고기, 그리고 오징어 볶음, 순살 찜닭.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보여드릴 남은 게 전주 산채나물. 자, 그리고 저희가 바로 직전에 보였던 수제 짜장까지. 멸치볶음 이렇게 저희가 8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꾸러미 세트로 받아보시면 35% 할인된 쿠폰 받아보실 수 있고 오, 보세요 이렇게 8가지 자, 그리고 단품으로 구매시 10% 할인이 적용되고요. 만약에 너는 아 이젠 그냥 꾸준하게 내가 믿고 오아시스 먹겠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쵸. 정기배송이 있어요. 정기배송 하시면 자동으로 30% 할인 쿠폰이 적용되기 때문에 네. 꾸준히 드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기한은 각각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저희한테 지금 받은 제품들은 짜장은 뭐 2월 24일, 짜장은 그거네. 유통기한이 얘는 우리가 엊그저께 받은 거죠? 네. 전부 다 이 제품 자체가 화학조미료나 그런 거 들어가 없어요.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진 않다고 보셔야 돼요. 네, 한 3일 정도로 보시면 돼요. 3일, 3, 4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냉장 보관 다 하실 거니까. 근데 멸치 반찬 같은 경우는 좀 길죠. 2월 30일까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요것도 저희는 오늘 받은 게 아니라 한 2, 3일 전에 받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오징어 볶음도 오징어 볶음은 내일 모레까지로 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받으시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반찬이라서 아마 금방금방 드시게 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희는 한 3일 전에 받았습니다. 자, 아, 이제 이거 한번 가볼까? 신기한 거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거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는 유통기한도 길어. 2023년 11월 29일까지고 전주 산채나물 비빔밥입니다. 네. 여기에 메인은 여러분 취나물이에요. 국내산 나물을 건조해서 제가 이거 안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전체 다 국내산이고 일단 재료 자체가 건강합니다. 그렇죠. 네, 오아시스는 일단 재료 원재료 자체가 건강해서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네, 보세요 안에.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다 건조했습니다. 이게 국내산의 취나물, 당근, 버섯. 네. 이 아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건조시켰어요. 네. 이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내일 꾸러미 하려고 하는데 새벽 배송 불가지. 그러면 꾸러미가 지금 오징어 볶음 때문에 꾸러미 그런 거 같아요. 건가요? 네. 전체가 다 지금 매진인가요? 금일 완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일 꾸러미 상품 전체 다 완판됐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네. 안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당일 꾸불량 전체 완판됐고요. 죄송합니다. 자 팔첩반찬 종류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아예 애초에 물에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애초에 밥 지으실 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밥 지으실 때. 자 밥이 다 됐어요? 이야.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취나물, 무, 당근, 호박, 버섯 안에 가득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밥 있어요. 아이들한테 같이 먹으면 칼슘, 비타민이 엄청 풍부합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 스피드님 네. 저희 11시에 방송 시작하니까 매일 오세요. 매일 네. 오시고요. 선주문 인사. 아 진짜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지정하실 수 있어요. 당일 입고 보니 다 완판이 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오아시스 흥해라. 저기, 감사합니다. 저희 좀 많이 준비해 주세요. 라이브에 네. 이렇게 만 분 가까이 오셔가지고 지금 맨날 벌써 만 분이 넘으셨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고 싶은데 못 사시면 얼마나 네. 속상하세요. 이거 이제 덜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나는 이거 너무 이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디어 상?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여기 밑에 지금 밥이 있어요, 여러분. 밥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동훈님 이거 완전 네, 제가 원래 아시죠? 건강 염려증이 있어가지고 네. 네. 안전 예민증과 안전 건강 항상 저의 제 모토입니다. 여러분 인생. 이거 보세요. 날짜 지정하실 수 있어. 금일 맛있겠다. 수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대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다 넣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남았어요. 남았고요. 여기에다가 절반만 넣었어요. 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참기름, 채임기름. 이건 저희가 넣는 겁니다. 네,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훈님 숟가락 좀 한번 고추장 얼만큼 넣어드려요. 고추장 요 정도? 저게 맵찔이니까. 맵찔이니까 고추장 네. 요만큼 해가지고 자 이제 비빕니다. 자 동훈님은 고추장을 많이 안 넣으시네요. 네, 전 너무 또 매콤한 거. 근데 솔직히 이거 고추장 안 넣고 그냥 밥만 먹어도 되게 맛있어. 이렇게 해서 전주 산채 비빔밥이 되는 거예요. 자, 동훈님 맛있겠다.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이거는 김이 막 모락모락 나네요. 취나물 따로 당근 따로 이거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이거. 이거 향이 어떻게 향이 너무 좋아. 양념장 맛있겠다. 간장 양념장 맛있겠다. 그쵸? 향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취나물 이거 향 장난 아니다. 향 너무 좋아요. 계란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앞에서 우리 피디님 어떻게 했는지 알아? 계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죠. 네. 제대로 먹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비볐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는 올린 건 이거밖에 없어요. 반숙 계란 후라이 올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볐어요. 살짝 여기 탁 터트려야죠. 알죠? 가운데 전 가운데 터트려가지고 알죠? 요 같이 이렇게 해서. 비벼가지고 너무 향이 취나물 향이 이렇구나. 예, 수요일부터 가능하시고 당일 입고 물량 완판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제 정말 기절이죠 뭐. 취나물이 이렇게 향이 좋군요. 아 나만 먹어서 미안한데? 괜찮아 저도 옆에서 비비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취나물 향이 그냥 입안에서 하면 막 코로나 와요 향이. 그러니까 할 때마다 코로나 오죠. 저는 여기다가 근데 심지어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저는 계란도 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와. 그냥 그 나물이랑 이런 거 골라가지고 그 향을 그대로 맛보고 싶네 아주 그냥. 아씨 동훈님 와 가격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동훈님 취나물 다 덜어줘서 나 별로 없어. 자꾸 좀 가져가세요. 저 이거 저는 이거 한 5개 정도 주문할 것 같아요. 네. 이거 3,900원이죠. 이건 5개 정도 주문해놔야겠다. 오아시스에서 계란, 오아시스 또 하면 오아시스 하면 계란 아니겠습니까?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란 닭들의 그 신선한 네. 네. 기가 막힌 동물 복종 유정란. 네. 햇빛에 막 샤워하고 흙에 샤워하고. 기가 막히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이제 자만추 접대. 네, 그때 그들은 자연 자만추잖아요. 그들끼리 서로 소통을 한대요. 우리 자연스럽게 만나자고. 오늘 꾸러미 하신 분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먹어요? 그렇죠. 오아시스 계란 추가 구매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주말에 힘 빠진 주부들을 위한 식욕을 돋기하는 방송이라고. 와, 취나물 향이. 네. 진짜 이거. 취 이렇게. 취. 와, 취나물 진짜 맛있다. 이게 사실 되게 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사실 취나물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오아시스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는 음식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걸 이제 쉽게 느끼실 거예요. 예, 건강한 음식으로 또 몸도 드시고 나면 이렇게 속이 편한 음식들은 없어요. 오아시스만은.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힘 빠진 주부님들 화이팅이고요. 네.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함께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힘내보자는 마음으로 화이팅하자는 마음으로 2주 동안 더욱더 특별한 가격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오늘은 아마도 보시면 이쪽 여기죠. 여기쯤에 쿠폰이 있어요. 35% 쿠폰은 꾸러미 그리고 단품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10%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오아시스를 자주 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지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배송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배송하시면 30%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오늘 여기 35% 쿠폰은 오늘 지금 라이브 중에 쓰실 수 있고 자, 저희 목소리가 지금 들리세요? 저희가 움직이는 게 보이세요? 자, 그러면 시간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새벽 배송 밤 11시 이전에만 주문하시면 저희가 새벽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새벽 배송이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60을 항상 특별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저희가 유통 단계를 없앤 직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항상 더욱더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 우리 주부님들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채 비빔밥은 지금 질문 주셨죠? 네. 2012421님 취나물, 무, 당근, 호박, 버섯까지 들어가 국내산 들어가 있는데 2, 3인분용으로 30g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건조돼서 그렇지 얘네가 수분 머금고 나면 커져요. 비벼서 고추장이나 달래간장 양념 이런 거랑 같이 한번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저희가 오늘은 밥만 넣습니다. 팔첩반상이 지금 일단 전체 구성 한번 틀어주시고요. 오늘 너무 죄송하게도 당일 입고된 이 꾸러미 구성은 지금 완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수요일부터 날짜 지정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쿠폰 받으시면 마지막 결제 단계에서 네. 쿠폰 적용된 금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취나물 진짜 너무 맛있고 메추리알도 맛있고 짜장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여러분. 수요일부터 다시 배송이 가능하시네요. 네. 이렇게 다 보세요. 다 좋아하는 맛. 정말 맞잖아요. 다 맛있습니다. 저희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의 후기도 한번 보시고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8가지 반찬 다 보이시죠? 지금 막 하나, 그쵸? 둘, 셋, 넷, 다, 요, 이거 8. 이거 팔첩반찬 꾸러미 세트예요. 한 번에 맛있어. 받아보실 수 있는 거. 무려 3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나는 한번 단품으로 하나씩 먹어보고 싶어 하신 분들은 10% 할인 쿠폰 받으셔서 단품으로 한번 구입해보세요. 저희 아직도 남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집밥 반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뭐죠? 저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살 수는 있죠. 단지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제가 이 우엉을 여러분 집에서 네. 우엉 채조림 한번 도전한 적이 있는데 우엉을 사다가 네. 손질하는 것도 일이에요. 가격 한번 보세요. 우엉도 요즘 가격 다 뛰었습니다. 근데 네. 라이브 혜택 가격 지금 10% 쿠폰에다가 네. 최대 꾸러미는 35% 네. 2주 동안이에요. 딱 2주 동안 저희가 특별한 가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엉채조림은요 무농약이에요. 농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쵸. 뿌리가 아시죠? 뿌리 식물이 굉장히 몸에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꼭 먹어야 돼요. 성장하면서 키 크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 아이도 꼭 먹여야 되는데 무농약 우엉채조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이들 되게 좋아할 거예요. JSK맘님 우엉 안 드신데 이거 오아시스 건 한번 드셔보세요. 먹게 될 거예요. 네, 아까 산채 나물은 나물만 들어왔어요. 밥은 따로 지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우엉 사다가 안 드시는구나. 건강을 위해 먹으려고 우엉을 사다가 손질을 하다가 완전 그냥 난 우엉이랑 손절 우엉? 예. 자를 때 거의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죠. 칼질하기 힘들어요. 우엉을 자르려면 우엉에 몸에 무게를 실어서 둥 이렇게 자
우엉이 손질하기 아유, 진짜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진짜. 우엉 김밥, 예, 맛있겠다. 우엉 주먹밥, 우엉 유부초밥, 와, 감사합니다. 우엉 유부초밥 기가 막히게. 주문하고 오겠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큰 거야, 막 큰 게 막. 큰 건 제가 먹겠습니다. 예. 아니, 큰 게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아. 맛있죠? 아, 난 이런 밑반찬 하나도 정말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와, 우엉, 이거 후기가 만건 넘는 거 아세요? 어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맛있다는 얘기 맞죠? 국내산 우엉에 들기름 팍팍팍 볶아가지고. 들기름으로 볶은 게 신의 이거 되게 근데 진짜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반찬을 집에서 저기 만약에 준비하신다고 생각하면 재료비가 더 들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재료비가 더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해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엉 좀 두껍게 썰린 걸 잘 씹을 때 나는 식감이 별로더라고. 근데 이렇게 채 썬 건 정말 맛있거든요. 밥이랑 한번 먹어야 되겠다. 잠깐만요. 아까 비벼놨던 산채 비빔밥. 네. 이거는 산채 비빔밥에 야채는 이제 없어요. 동우님 다져가지고 그 밥만 남았는데 여기도 어머 여기도 야채 좀 드릴까요? 취나물 향이 네. 아직도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살짝 올리셔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저희가 지금까지 다 보여드린 거 다 국내산이고요. 드셔보시면 이제 되게 속이 편안하실 거예요. 예, 자극적이지 않고 저는 이제 항상 오아시스 방송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우리 이제 크고 있는 우리 조카들 그리고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생각나요. 그 이유가 항상 너무 재료, 원재료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 먹고 나면 편하기 때문에 함께 먹고 싶은 거야. 안 뻑뻑해요. 도훈님 우엉 이거 먹었는데 양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알려주세요. 이 레시피 알고 싶다 진짜. 어, 나 좋아. 향도 너무 좋다. 우엉. 와, 우엉. 정말. 네, 저거 왜 안 하나 했다. 응? 저 왜 안 하나 왠지 할 것 같았거든요. 와, 이거죠.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제가 지금 밥이랑 먹지 않고 이것만 이렇게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정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드세요. 아, 이거는 밥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드세요. 아, 정말 더보름 대비도 괜찮죠. 아, 우엉, 뭐가 제일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맛있어요. 이건 밥이 없어도 돼요. 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 그냥 이렇게 드세요, 저처럼. 양념을 너무 잘하셨다. 우엉. 우와. 오곡밥에 너무 괜찮죠. 네, 오곡밥 좋죠. 아, 언제가 정월 대보름? 내일 모레인가요? 정월대보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일이죠. 내일도 알고 있어요, 저. 오늘이 발렌타인데일 거예요. 오늘 14일, 오늘 발렌타인데이. 아, 초콜릿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어, 맞아요, 여러분. 오아시스 방송 오늘 왜 초콜릿 안 주지? 2주 동안 2주 동안 11시 남자가 주는 3시, 건가? 3시 11시 3시 네. 진행합니다. 11시 3시 진행합니다. 이따가 3시에도 또 오세요. 어, 맞다. 오늘 3시에도 네. 방송 있어요. 알람 설정 해 주세요. 네. 3시에도 방송 있고 이따 3시에는 되게 쌀이 맛있다. 그렇게 좋은 쌀들이 어허 유기농 쌀입니다. 유기농 쌀이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선식도 네. 보여드릴 거고 다양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어 너무 맛있다. 아, 어느새 이제 마지막 남은 사실 제가 이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이유는 네. 제가 좋아하는 밑반찬 중에 네. 원탑이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봤어요. 예전부터 저희 멸치 보관만 할 때부터 멸치 찬양자 멸치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애기들도 꼭 먹여야 되는데 이거 잔멸치는 여러분 비싸요. 네, 잔멸치 비싸고 지금 보시면 잔멸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이 안에 네. 남해안의 최상품의 햇멸치를 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에 크랜베리까지. 오. 멸치볶음 저도 여러 번 해봤지만 맨날 태워 먹고요. 맨날 너무 꾸덕꾸덕하거나 너무 수분감 하나도 없이 딱딱하게 되거나 그랬는데 오아시스의 멸치볶음은 강한 불에 빠르게 볶아요. 그리고 쌀 조청으로 여러분 정성 들여서 자 정성 들여서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재료 자체 원재료가 남해안에서 나오는 최상품의 햇멸치입니다. 그리고 짠멸치가 진짜 비싸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이 햇멸치들이 근데 어쩜 이렇게 오아시스는 반찬만 먹어도 맛있어. 쌀이랑 같이 안 먹어도 그냥 반찬만 먹어도 맛있어요. 크랜베리랑 아몬드랑 멸치의 짭짤함이 입안에서 돌다가 크랜베리랑 아몬드랑 싹 잡아주죠. 전 멸치볶음을 단 한 번도 집에서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네. 이야. 엊그저께 김치전 하는 거 보셨죠? 다 태워 먹는 거. 어제 보여주셨어요? 다 태워 먹는 거?
누가 김치 전에 고객님 한 분이 김치 전에 김 붙였냐 그래가지고 다 태워서 김이 됐어요? 아니 김 붙었다고 막 놀리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 떠가지고 이건 밥이랑 비벼 먹어도 진짜 밥이지, 맛있겠다. 이건 밥 이거는 아기들도 멸치 잘 먹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이게 몸에도 엄청 좋아요. 우리 아이들 항상 성장기 때 칼슘 우리 아이들 특히 성장할 때. 아몬드랑 크랜베리랑 같이 씹히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멸치도 딱딱하지도 않고 아, 너무 막 맛있다, 너무 막 꾸덕꾸덕하지도 않고 먹어봐 진짜. 네. 밥이랑 먹어봐요. 아니 진짜 이거 오아시스 방송 이거 울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왜 울 것 하냐면 집밥이 생각나네요 진짜. 엄마 생각. 예, 네, 엄마 생각 나네요 진짜. 왜 엄마 밥이 맛있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요.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넣지 않았던 거예요. 막 너무 자극적이고 막 확조미 이런 것들을 엄마는 안 쓰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먹어야 되는데. 스피드님 감사합니다. 당일 입고분은 완판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요일부터 가능하세요. 아 진짜 맛있다. 너무 행복한 맛이야.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다 맛있어요. 저희가 8가지 지금 다 먹었는데 맛있는데 네. 왜 이렇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뭉클해지네요. 날만해요. 날만해요. 촉촉해지죠? 어떤 말만 할까요? 그러니까 날만 엄마 생각이 날만하다고. 왜냐면 맞아요. 맛이 8초. 엄마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엄마가 한 거랑 섞어서 놔두면 아 못 찾아. 엄마 걸 못 찾을 거. 요즘 그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진짜 엄마가 나와서 만든 음식과 엄마 미안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못 맞춰요. 진짜 우리 엄마 요리 찾는 거 있거든요. 저는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나 외할머니 같아 지금. 저 진짜 할머니 맛도 있는 거 같아. 원픽 하나씩 먹고 이제 마무리할까? 여러분 저희 11시부터 네. 아, 11시부터 지금 1시간 방송 진행하고 이따가 오후 3시에 또 할 거예요. 네. 2주 동안 11시 타임, 3시 타임 두 번 인사드릴 거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구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방송의 오아시스도 함께하게 돼서 방송에서 최대 35%의 쿠폰을 받으실 수 있어요. 35%면 안 그래도 오아시스는 가격이 좋은데 정말 좋은 거거든요. 더 올리 5% 더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꾸러미 배송은 당일 입고분이 지금 완판된 상태라 수요일부터 가. 조미료. 그러니까 나 지금 감동 다 파괴됐어. 1805-3305님 나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갔잖아요 지금. 눈물이 다 들어가서 조미료 쓰는 어머니도 계세요. 맞아요. 저도 제 네. 친구네 집 가보면 저희 친구네 어머니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러실 수도 있지. 밑땡 아시죠? 밑땡 그냥 막 팍팍 뿌리시고. 에이. 에이. 근데 뭐 괜찮아요. 그 저희 그 어머니도 저 참 좋아합니다. 준우 어머니인데 준우 어머니인데 준우 어머니는 그다음부터 잘 안 가요. 가면 꼭 배달음식 시켜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오아시스 좀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준우 어머니 보고 계시다면 전기 배송하세요. 우리 전기 아이가 배송. 준우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오늘은 일단 정말 좋은 가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제 곧 원픽 이제 하나씩 하고 방송이 마칠 것 같은데 네. 시간만 확인해 주세요. 밤 11시 이전이시면 저희 새벽으로 새벽 배송을 만나보실 수 있고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 매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진짜 2주 동안 엄청 특별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더더욱 특별한 가격. 2주 동안 저희가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방송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스피디님 구성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짜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결국에 저는 짜장을 한 입. 와 저는 근데 우엉채 깜짝 놀랐어요. 오케이, 우엉채 그럼 준비해 주세요. 짜장 다시 한번 맛보고. 솔직히 말해서 시작한 지 지금 한 시간 지나서 식었어요. 짜장이 식었어요. 근데 와 맛있죠. 근데 이게 짜장 자체가 저도 먹어보니까 이게 수제 짜장에서 다른 거예요. 오아시스 짜장은 식어도 맛있네. 네. 결론은 여러분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춘땡 아닙니다. 드셔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바로 느끼실 거예요. 원픽 수제 짜장. 저는 수제 짜장 원픽. 오케이 수제 짜장 원픽. 진짜 맛있어요. 저는 우엉 이거는 사실 밥이랑 먹는 건 사치예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돼요. 그냥 이것만 계속 드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기엔 너무 밥 반찬이야. 맞아요. 밥이랑 먹어요. 근데 그냥 진짜 밥 없이 먹어도 돼요. 밥 없이 드셔도 돼요. 간이 너무 좋아요. 간이 너무 좋고 네.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우엉채 조림은 후기가 만 건이 넘어갑니다. 다른 것들도 기본 4천 건, 5천 건 이상의 후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 오아시스고요, 여러분. 네. 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하는 지원 방송인데 어떤 지원 방송이냐면 네. 소상공인 이 구독
경제 활동에 대해서 좀 더 파이팅을 하자는 의미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약간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아려오는 것들이 최근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들 예. 때문에 제가 더욱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분들의 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아시스가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 35% 할인 쿠폰을 준비해왔으니까 라이브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12,000분에 함께하셨네요. 12,000분. 자, 당일 입고된 총 꾸러미 분량은 전체 완판됐다는 또 기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전해드리면서 그럼 3회 방송 연속 완판 제품이 나오네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3시에 유기농 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유기농 쌀로 저랑 오현정 쇼호스트랑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세요.